오늘은 요새 역주행의 열차를 타고 있는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하이라이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롤린은 챌린지로도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요. 동작이 어렵지 않아서 다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롤린의 포인트는 골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골반을 잘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골반 돌리는 방법을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골반은 이제 우리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이응, 우리 이응을 그려주듯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요렇게 엉덩이 이름 쓰기 할 때 동그라미 그리는 것처럼 한 바퀴 돌려주시면 쉽게 골반을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릎에는 너무 힘을 빡 세우고 있지 말고 힘을 좀 풀어준 상태로 골반을 돌려주시면 쉽게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골반은 자, 지금부터 계속 돌려줄 거여서요. 움직임을 먼저 연습해보고 손을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 골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요. 자, 이 골반을 움직이는데 나중에 손만 변형을 줄 거니까 우리 골반 연습 두 세트씩 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 한 번, 두 번, 스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두 번, 스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두 번, 스탑. 두 번이 끝날 때마다 자주 살짝 무릎을 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골반을 총 6번을 돌려줬는데요. 이 6번 골반을 돌릴 때마다 손 동작이 다 각자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자, 손만 해볼게요. 손은 처음에 5, 6, 7, 8 준비 자세. 주먹을 든 상태로 양쪽으로 쭉 벌린 상태에서 골반을 두 번 돌려주십니다. 시작. 한 번, 두 번, 스탑! 하고 멈출 때 양쪽으로 뻗었던 이 손을 내 가슴 앞으로 놔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슴에 있던 손이 그대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골반 두 번. 시작. 하나, 둘, 두 번. 했으면 다시 한번 스탑 하고 무릎 펴줄 때 이번에는 이 양손을 만세! 딱 펴주시고요. 펴준 상태에서 다시 골반 두 번 돌리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하나, 둘 하면서 위에 올렸던 내 손이 내 머리 뒤통수로 가져가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골반을 총 6번 움직이게 됐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마지막은 그대로 내 목 쪽에 머리를 쓰다듬어서 내 뒷목까지 왔던 내 손을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내 다리도 자연스럽게 앉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앉았을 때는 왼손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손으로 꽃받침 하셔서 내 얼굴 옆에 기대시면서 고개는 오른쪽으로 갸우뚱 해주시면 첫 번째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원래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이번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해볼까요? 자, 준비.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의자 위에 앉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골반만 움직여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아까는 우리가 골반을 뒤쪽으로 약간 동그라미를 그려줬다면 이번에는 약간 U, U자 모양으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 2, 3, 4, 5, 6, 7, 8 하고 이번에는 네 번을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앉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앉았어요. 준비. U자 그려주듯이 시작.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7 기다렸다가 8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한 박자 쉬었다가 1, 2에 내 오른발을 1, 2 하고 바로 내려주실 거예요. 내려주고 그대로 당당하게 앞으로 위에 있는 왼발 내밀면서 3, 4, 5, 6, 7, 8 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선 이동을 하고 나서 일명 가오리 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오리 춤을 출 때는 이제 다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리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손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처음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왼발은 살짝 앉아주실 거예요. 체중은 아직 왼발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발이 나와 있죠? 시작. 1, 2 넘어가서 3, 4. 다리 왼발, 뒤에 있던 왼발이 오른발 옆에 모이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오른발 모으고 이번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내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왼발 하고 다시 다리를 모아요. 그 다음에는 다리 모은 상태에서 다시 이번엔 왼발을 또 나가줄 거예요. 왼발 모으고 오른발을 나갔다가 모으고.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이 계속 교차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모아요. 왼발 모아요. 왼발 모아요. 오른발 모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향이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모아요. 왼발 모아요. 왼발 모아요. 오른발 모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손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손은 우리가 마치 등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뒤통수에 양손을 포개주시고요. 팔은 계속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만 반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스텝이 한번 나올 때마다 하나, 둘 하고 손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스텝을 하나 할 때마다 손은 무조건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이 나갈 때 펴졌다가 접고 모을 때 다시 폈다가 접고 왼발이 나가면서 손이 다시 펴졌다가 접고 모으면서 펴졌다가 접고 다시 왼발 나가면서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가 됩니다. 연결해서 해볼까요? 조금 천천히 시작. 1, 2, 3, 4, 5, 6, 7, 8 하고 왼발 나가면서 2, 2, 3, 4, 5, 6, 7, 8 됩니다.
우리 머리에 있던 손을 이번에는 허리 뒤로 뒤집어질 거예요. 허리 뒤로 뒤집어지면서 오른발이 왼발의 바로 앞에 쪽에 놔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몸의 각도가 중요한데 오른발이 나갈 때 내 오른쪽 어깨도 같이 방향을 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오른발 그대로 뒤에 있는 왼발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툭 놔주시면서 몸도 왼쪽으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시작! 오른발 왼발 그대로 왼쪽으로 왼발을 놓은 쪽으로 한번 살짝 돌아주시고요. 이번엔 돌고 나서 왼발부터 똑같이 앞에 놔주시면서 왼쪽 어깨 툭 오른쪽 툭 발과 함께 놔주시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주십니다. 연결해서 해볼까요? 발은 앞에 옆에 돌고 앞에 옆에 돌고로 해주시면 돼요. 시작! 앞에 옆에 돌고 앞에 옆에 돌고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절 하이라이트 마무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프리스타일로 기다리고 있잖아 라는 가사가 나올 때에 맞춰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저는 얼굴 옆에 X자로 요렇게 한번 웃음 짓는 것처럼 얼굴 밑에를 살짝 돌려준 다음에 오른발은 앞에 갔다 돌아와서 바로 뒤로 걸어갈 거예요. 5, 6, 7, 8 하고 의자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른발부터 시작! 1, 2, 3, 4 그 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5, 6, 7, 8 1, 2, 3, 4 5, 6, 7, 8 시 됩니다.